여러분의 질문을 모아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로봇 광고처럼 느껴지시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두 분의 그 진정성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 네. 그게 이제 어떤 표현의 경직성을 좀 불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번 리뷰들을 보시면 정말 얼마나 이 우리 두 분의 강의들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8월 8일까지 신청하신 분들께 보충 수업의 혜택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저희 8월 2일 퇴근길 라이브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끊어진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크래프톤 얘기가 댓글창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네, 있는데 네. 좀 아까 크래프톤 얘기 아마 IPO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이번에도 개인들한테 뭐 균등분배되고 이런 물량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이렇게 흥행이 아주 많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2점 몇 대 1 정도 경쟁률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 물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회사도 오늘 아침에 잠깐 회의를 했었는데요. 네. 발표는 이제 내일 아침에 발표를 하기로 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냥 저희 IPO 담당자 얘기는 네. 아 공모가 좀 애매하다. 네. 아 그래요? 네. 청약할지 아니면 장중에 그냥 사는 게 나을지 네, 그걸 좀 고민해보고 내일 아침에 발표를 하겠다. 아 그렇습니까? 그 말은 네, 무조건 질러는 좀 아니다. 아, 그런 거죠.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여기도 증권가스 쪽에서 한번 좀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나누시던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요, 부장님? 네, 저도 자꾸 크래프톤 좀 보고 있더라고요. 크래프톤. 네, 이쪽에 네. IPO를 작년에 이제 IPO에 이제 청약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제 첫날 거래하시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작년에 기다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이긴 해요.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고무가 높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또 거래 타이밍을 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 얘기를 했고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우리만 파는 게 아니고 뭐 쭉쭉 요 정도까지 좀 얘기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문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약간 누워 있고요. 코스닥은 그렇지 않고요.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더 강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하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경기에 관련된 종목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에 관련돼서 움직이는 것들은 사이클이 있어요. 네. 이들이 약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네. 약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반도체 사이클, 자동차 사이클, 네. 무슨 이런 무슨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조선 철강 사이클. 네. 네. 얘네들이 약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얘네들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대표 종목들은 이제 지금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막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하고 그 뒤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센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하이닉스 2% 정도 올랐나요 오늘? 잠깐만 3% 가까이 아까 올라온 거 하이닉스요? 네, 네.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가 3% 올랐네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1% 마지막에 좀 더 올랐네요. 제가 오후에 네. 좀 못 봤는데요. 요 정도 오르는 동안에 오늘의 그 소위 그 테마나 섹터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반도체 대표 종목 예를 들어서 뭐 동바이텍은 오히려 5%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오른 것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 보면 뭐 10% 8% 이렇게 오른 게 꽤 있어요. 그래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이 약간 오르는데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애들 소위 좋다고 하는 중소형주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탄력이 훨씬 더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의 시황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이클링으로 움직이는 소위 산업 사이클, 경기 사이클이라고 움직이는 섹터에서 주식을 갖고 있거나 거래를 계속 그쪽에서 하시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거 들고 가야 되잖아요. 들고 가야 되는데 그냥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들이나 우리 뭐 운영하시는 좀 거래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듯이 네. 소위 우리는 개인이지만 우리도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리밸런싱을 얘들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돈이 1,000만 원만 있어. 1,000만 원뿐이 없지만 그래도 종목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금액에 상관없이. 그럼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디는 비중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디는 좀 더 줄여야 되고 어떤 걸 없애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죠. 어떤 종목은 빠지는 데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좀 저도 26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 좀 답답한 면이 하나가 있는 게 오해를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 개별 종목의 보고서를 내시는 분들의 자료를 보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은 타겟 프라이스가 예를 들어서 2만 원이었는데 2만 원이었는데 2만 원이 4만 원 되잖아요. 그럼 올라가잖아요, 목표 주가. 당연히 그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올라가 이제 따라서 올라갑니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뭐 사실 왜 계속 올리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런 거 빼고요. 2만 원에서 4만 원 됐어요. 4만 원 돼서 이제 타깃 프라이스가 6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4만 원이 3만 원으로 떨어지면 3만 원 떨어지면 4만 원에서 3만 원 떨어지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33%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보고서에는 6만 원의 타깃 프라이스가 있기 때문에 3만 원이면 위에 더블이라는 업사이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소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줍줍,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진 않지만 저평가 국면에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관리라는 게 리밸런싱이라는 게 네. 모두 다 그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시황이 받쳐줘야 되고 두 번째 그게 다시 시황이 받쳐주고 업황이 산업 사이클이 자기 차례가 와가지고 6만 원에 갈 수 있는 자기 차례가 와야 돼요. 그 차례가 이 지금일지 다음일지 아니면 정말 길어질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런 거에 전제된 정보 없이 판단 없이 그냥 목표가 6만 원인데 지금 3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싸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볼 때 경험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3만, 6만 원 목표 주가였는데 3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4만 원 됐다. A, B 두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판단해 볼 때 A, B 두 종목에 지금 요 조정이 끝나고 9월에 오른다면 저는 기간에 산정을 하지 않고 항상 시황을 판단하거든요. 네. 언제까지 언제 이런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기간 산정을 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좀 얘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9월 9일 날 서문에서 동시만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후는 시장이 지금보다 좋아질 거로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9월 이제 8월이 좀 끝나고 8월 뭐 하순부터 9월까지 시장이 좋아진다. 네. 그럼 A, B 중에서 시장이 좋아질 때 누가 더 빠르게 또는 그 목표에 진짜로 다다를 수 있느냐 또는 만약에 서로 다른 업종이라면 같은 업종이면 이제 개별 종목으로 판단해야 되고 서로 다른 섹터라면 어떤 섹터가 다음 섹터가 될 거냐 이런 판단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판단이 없이 그냥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샀다. 네. 근데 나는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기 애매하네요. 또 어떤 예를 들면 싫어하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반도체를 그럴 거라고 샀는데 다음에 봤더니 반도체가 아니고 딴 게 가. 네. 이러면 얘는 자기 타이밍이 그때 한번 놓치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얘네들은. 이번에 내가 놓쳤으면 다음인 게 아니고 네. 이번에 내가 놓쳤으면 한참 기다릴 수 그랬다가 자기 떴다가 다시 빠졌다가 그 다음에 갈 때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방송 보시고 자료들을 보시면서 이번에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언닝이 실제로 우리 그 숫자가 좋아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섹터는. 네. 그 섹터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얘기 좀 길어졌는데요. 네. 경기 또는 뭐 산업 얘기하면 사이클링으로 움직인다는 섹터들 있잖아요. 여기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얘들이 지금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네. 테마 있잖아요. 테마. 네네네. 테마가 상대적으로 무지하게 강해졌어요. 한동안 메타버스도 강했죠. 네. 남북경협도 있었죠. 뭐 ESG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죠.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중국이
그 비료가 좀 부족한가 봐요. 네. 그래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수출 비료를 수출 안 하면? 그러면 비료 가격 오를 거 아니에요. 네. 비료주들이 다 급등했어요, 최근에. 네. 다 급등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나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테마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 정책, 인물의 테마가 아닌 정책의 테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서두에 기간을 나는 어떤 매매 전략을 할 거고 어떤 기간만큼 거래할 거냐, 나는 단기 거래할 거냐 중장기 할 거냐에 따라서 이건 선택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왜 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이클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그런 섹터들은 내가 한번 사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정말 더 그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이게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 짧은 게 6개월입니까? 6개월 정도는 보통 가, 아, 사람은 가요. 그렇죠. 사람은 네. 가만히 보면 6개월 정도 갑니다. 네. 근데 테마는 안 그래요. 테마는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테마를 내가 섹터에 투자하듯이 테마가 움직이는 데 들어가면은 그러면 고점이 올려가지고 정말 고생하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매매 전략이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8월에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코스닥하고 중소형주 실적 발표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이 상대적으로 더 셀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테마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그게 많이 떠요. 나는 지금 산업재로 하니까 사이클링을 갖고 있는 경기와 관련된 어떤 걸 갖고 있어요.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나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 삼성전기를 네. 갖고 있어. 현대차를 갖고 있어.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쟤네들이 다 빠짝빠짝하고 막 올랐다 5% 10% 막 오르고 있어 저쪽은. 이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아, 못 보죠. 못 참아요. 참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괴롭거든요. 네. 이거를 매일매일 괴로운 마음 속에서 갈팡질팡 마음을 하지 말고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정은 뭘로 하라는 거예요? 빨리 내가 저걸로 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스타일로 나가 매매를 할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직원들도 중고사 직원들도 그렇고 소위 그 직업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짧게 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네. 또 모멘텀 투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전부 다 다르잖아요. 애널리스트도 똑같아요. 스몰캡 애널리스트들은요 주식을 저 밑에 있는 걸 사가지고 죽어라고 안 팔아요 정말. 진짜 안 팝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그 투자 성향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물론 이제 각자의 투자 성향은 기본적으로 다르긴 어떤 사람 단타 좋아하고 어떤 사람 이제 한번 사서 길게 뭐 같이 투자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지금의 장 요즘 같은 장은 예를 들면 뭐 단타가 더 잘 어울리는 장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장은 차라리 뭐 종목장이죠. 네, 종목을 잘 골라갖고 그냥 묻어두는 게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특징 혹시 없습니까? 요즘 같은 장? 지금 단기적으로 8월 장만 얘기한다. 네. 만약 이번 주 장만 얘기한다. 네. 그러면 산업적이 뭐야 경기주 관련주보다 테마주를 해야 하는 게 수익률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 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예, 그렇게 좋겠는데. 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런 표현을 우리 쓰잖아요. 자칫 그럴 수 있으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면 경기 관련주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좋았던 애들 산업 뭐 반도체 빅사이클 뭐 산업재 빅사이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올랐던 애들 중에서 꽤 많이 내려왔어요 요즘에 보면요. 네. 걔네들 중에서 찾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게 어떠냐 사실은 요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지금 테마주 많이 움직이지만 네, 네, 네. 그걸 찾는 것도 지금 굉장히 다음 수익률을 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꽤 떨어졌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반도체. 맨날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이런 거 빠졌다라고 맨날 그런 얘기만 했는데 걔네 말고도요 이번에 EQ도 실적 좋고 3Q도 좋고 하는 또는 성장주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떨어져서 한 15% 20% 떨어진 애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중형주 대형주 중에. 그런 종목들을 지금 찾으면 네. 찾는 자체도 재밌지 않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그런가요? 그런 찾으면서 네. 요 사이트기 지나면서 아, 그 다음에 야 얘게 지금 업사이드 지금 내가 찾아서 이건 20%는 기본이고 위로 30% 50%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들 찾아서 지금 딱 구성을 해놓으면 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참 그런 애들을 참 이 원석을 제가 잘 찾아갖고 딱 저를 만날 때 애들이 얼굴이 참 예뻐요. 예. 정말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집으로 데려가는 순간 그때부터 애들이 얼굴이 험해지고. 아주 그
천에 보기 싫은 얼굴로 바뀝니다. 혹시 가장 화려할 때 만나시는 거 아니죠? 아, 그랬을 순 있어요. 예.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제가 이 친구들 모셔와갖고, 아, 지금은 너무 좀 많이, 예, 좀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제가 부장님 얘기하시는 동안, 네. 우리 정프로님은, 네.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일까? 아, 네. 저는 굳이 뭐 저의 투자 스타일을 따지자면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있는 건 뇌동매매 쪽이 일단 있고요. 네. 뇌동매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감정 위주의 매매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누가 샀는데 50% 절단 났잖아요. 그러면 뭐야, 쟤도 뭔가 생각이 있어 샀는데 절반이나 날라갔어. 그렇다면 나는 그걸 들어가. 그럼 쟤보다 내가 반은 더 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주변 정보 매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게스트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 듣고, 네. 혹해서 사고, 혹해서 사고, 혹불이 영감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스타일들이, 네. 제가 크게 갖고 있는 세 가지 정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뭐 3S 막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가치주로 접근해서 사셨나, 아니면 그때 대북 테마로 사셨나. 대북 테마도 대북 갔었었고요. 대북 테마로, 네. 샀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SS. 네. 네. 3S 네, 아니고요. 3S 들어갔던 건 이제, 네. 그때 막 그 어디였죠? 그 베트남인가 어디에서, 네. 그 정상회담.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만난다. 네. 그때 딱 들어갔는데 그때가 이제 빠져나올 틈을 안 줬죠, 그냥. 아니, 그 제가 빠져나올 틈을 사람들한테 줬죠. 네. 네, 제가 사주면서 제가 다 받아줬죠. 네. 네. 그런 거면 뭐 현대건설이니 뭐 이렇게 갖고 몇 개 하여튼 그때 대북 테마로, 네. 크게 한번 말아먹었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제가 진지하게 질문하느냐. 네, 그렇게 방금 댓글이 지나갔었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시장은 여러 가지 스타일의 시장이 전개가 되는데, 네. 이렇게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이클 주식이 이제 움직일 때가 있고, 약간 경기 민감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됐든, 아니면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켰든, 그러면 경기 민감주는 어쩔 수 없이 위축이 돼요. 네. 위축이 되면 시장의 유동성만 풍부하면 그 위축된 경기 민감주를 피해서 돈은 또 스마트하게 성장주로 가든지, 네.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 스타일이 나의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필살기.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프로님한테 여쭤보는 게요. 테마주를 한다고 해서 꼭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테마주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주를 밑에서 잡고 있다가, 네. 그렇게 대북이 됐든, 네. 대선이, 그렇죠. 됐든, 그죠? 아, 맞아요. 아니면 또 뭐 해마다 있잖아요. 미세먼지 오면 또, 네, 환경 관련주, 네, 뭐, 네, 등등. 네. 항상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돈을 많이 번 그런 고수들 보면, 네. 자기의 필살기가 있어요. 아. 네. 그걸 갖지 못하고, 네, 네, 네. 네, 그냥 이번에는 이런 주식이에요. 아,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10년, 20년 해서 내 실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필살기. 네. 아, 근데 제가 이건 뭐 지금 이제 지난 얘기 핑계 같긴 한데, 네. 그때 저는 사실 전략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막 급등은 하긴 했지만, 네. 저는 이 급등하는 주식으로 50% 100% 얻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네. 자, 그날 올라가는 날 뭔가 딱 발표 나오면 전 팔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 10% 15%만 먹고 빠지자. 네. 큰 욕심 없이. 네.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큰 욕심을 안 부렸다가 아니라 잠깐. 그런 잔 욕심을 부린 잠깐 컵라면 먹고 온 사이에 갑자기 트럼프가 떠난대. 트럼프가 갑자기 미국으로 갑자기 간대. 그래갖고 미친 듯이 떨어지는데 정말 와, 깜짝 놀랐잖아요. 난, 네. 주식시장이 그렇게 다이내믹한 걸 처음 봤습니다. 아, 네. 네. 재밌는 비유인데 중요한 비유이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뭐 요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부장님 나오셨을 때 3주 전쯤에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삼성전자 그때도 이제 짜증나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말부터 1월
첫째 주까지 네. 예, 71% 오르고 네. 하이닉스 한 78% 올랐고요. SDI 한 86% 오르고 그렇게 큰 대형주가 예, 시세를 확 내고 네. 이렇게 쉬어주니까 네. 테마주가 되는 거고 네네네. 종목장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자가 큰 물소 한번 잡아먹었잖아요. 그 물소 잡아먹었는데 옆에서 자칼이랑 뭐 이렇게 막 아, 뜯어먹어 예, 또 이래 먹는데 거기 가서 와,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큰 주식을 들고 1년 이상 가져오셨던 분들은 아, 지금은 그 시세 내고 좀 쉬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동생들도 좀 먹어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보고 계시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형주로 잘 버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 대형주 매매보다는 이렇게 종목장이 왔을 때 또 잘 버는 네,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요즘 네. 장이 되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대형주가 쉬는 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특기랑 필살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아, 제가 진짜 이제 약간 하나 생겼어요. 필살기. 네. 훅 떨어졌는데 그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나요? 네. 또 뭐 그렇게 한번 올라올 때 그 꼭지점을 제가 잘 잡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 원에 샀잖아요. 네. 뭐 한 6천 원, 네. 4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6천 원쯤 올라왔을 때 잘 팔고 네. 그게 다시 떨어지는 걸 보면 아 그거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4천 원의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2천원, 3천원까지 막 떨어진 걸 보면 정말 그 잠깐 올랐을 때를 잘 파악하는 네.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딱 도망 나오는 또 그런 네. 촉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런 거네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얘기가 네.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급락했 종목이 그 리바운딩해서 리바운딩의 첫 번째 리바운딩해서 올라왔을 때 꺾이는 고시점에 그걸 잡는 소위 그런 매매 많이 하거든요. 빈지털기라는 그런 거잖아요. 네. 아,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걸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전에 제가 공 얘기 말씀드렸나요? 공? 무슨 공이요? 저 위에서 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공이 지면에 처음에 딱 떨어지면 네. 바운드가 이만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바운드가 점차로 낮아지는 낮아지죠. 이게 주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식이 급락한 종목들만 막 노리는 사람도 있고요. 급등했던 사람들의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노리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셌다라고 생각하는 뭐 네이버 카카오는 그 정도는 안 떨어졌지만 거기 뭐 그 외에 셌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뭐가 있었죠? LG그룹에 LG이노텍이 있었고 네. 삼성 SDI는 아직 안 떨어졌죠. 네. 뭐 삼성 전기 있고 뭐 현대그룹에 네. 현대위아 있고 그걸 셌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은 뭐 저런 것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CJENM, 뭐 더존비전, 소위 좋다라고 하는 기업들 많이 갖고 이 질문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그 강의 때문에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빠진 종목이 꽤 있어요. 네네네. 근데 걔네들은 그 동안에 올라 탄력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빠지면 이 반등 탄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 거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 탄력이 게 올라온 친구들이 좀 떨어졌을 때 다시 반등하는 그 힘.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완만하게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네. 완만하게 올라오는 애들이 이만큼 똑 빠지면요. 이거는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랐던 애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든 타이밍 잘 보면은 수익이 왜냐면 변동성이 있어 내가 팔고 나올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거래를 또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 요즘 이제 어쨌든 대선 테마 뭐 이런 게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뭐 그쪽 테마는 관심이 없는데 진짜 없는데 그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대선 테마주든 이런 테마주는 한 번 쫙 올라가잖아요. 네. 그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두 번째 올라갈 때는 굉장히 그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그런 얘기예요. 아, 이건 네. 맞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대선 테마주 하니까 그 샌드 타이거 샤크인가 뭐 그 박민수 씨가 생각이 나는데요. 박민수요? 예. 네, 그 증권거래소에 계시는 분이 최근에 뭐 6천만 원으로 얼마 벌었다. 예, 그는 책을 적으셨던 분이신데 그
그분 책에 보면 대선 테마주를 공략하는 방법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는 테마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는 이제 보통은 얘기하는데 그분 책을 보면 아 이런 분들이 네. 그런 대선 테마에 반복되는 속성을 이용해서 샀다가 아. 네, 그런 테마에 열풍이 불었을 때 또 딱 팔고 나오는 네네네 네, 이런 데 다 있는 거죠. 한번 모셔야 되겠네. 네. 대선이 오기 전에 한번 모셔서 아, 샌드 타이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네. 기회가 닿으면 뭐 모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우리 박병장 부장님 시간이 꽤 됐어.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떤 뭐 거래 전략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거래 많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종목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요즘에 그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종목장이 이제 된다. 그래서 어떤 종목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네.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기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요즘에 기사가 나오니까요. 지금 ETF 신규 상장한 8종이 나왔어요. 삼성자산운용이랑 NH아문디랑 하나자산운용에서 나왔는데요. 요 회사에서 나오는 ETF를 제가 광고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ETF의 기초자산이 있습니다. 그 기초자산을 쭉 한번 불러드릴게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가 3개가 나왔는데요. 기초자산이 뭐냐면 첫 번째 시스템 반도체, 두 번째 거는 웹툰과 드라마, 세 번째 거는 탑10 동일가중 이렇게 나왔고요. NH안문디에서는 3개가 나왔는데 여기는 첫 번째는 반도체, 네. 두 번째는 K게임, 세 번째는 K팝 및 미디어. 두 번째가 뭐라고요? 게임이요. K게임. 아, 게임. 예. 그리고 하나자산운용은 아예 그냥 ESG만 했는데 두 개가 나왔는데요. 네. 하나는 ESG 가치주 액티브, 네. 하나는 ESG 성장주 액티브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경기와 관련된 종목이 사이클링이 있다 그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분간은 계속 정책적인 테마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항상 성과 앞에는 그래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이 기초자산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 반도체, 웹툰, 드라마, 게임, 팝, 미디어, ESG 이런 데 안에서 하시면요. 내가 설령 타이밍을 좀 못 잡거나 아니면 좀 실수를 해도 내가 이익을 내고 나올 기회를 주는 애들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초자산을 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공기 힘드시다면 저는 이게 새로 나온 잘 아시겠지만 새로 나온 펀드나 새로 나온 ETF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분산해서 요런데 투자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엔터? 네. 왜요? 2009년, 10년, 11년도 뭐 이래 70주 있고 저하증 있고 그 다음에 전차부대 있고 예, 그러고 나서 11년, 12년도에 SM 주가가 날아가거든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소녀시대가 CNN 뉴스타든 예, 그때였잖아요. 항상 이래 우리 시장에서도 글로벌하게 이제 좀 탑티어에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진 그런 소비재가 이제 저는 내년 내후년에 상당히 이제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가 요즘 보면 완전히 글로벌하게 완전 탑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작년 뭐 그 코로나 때 터지기 전에도 보면 미국에서 언론에서 사우스 코리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기생충 영화. 기생충. 예. 패러사이트. 네. 네. 그것도 있었고 이제 BTS. 미나리? 네? BTS 미나리.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제품이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제조 강국이었다가 요즘은 컨텐츠 강국. 컨텐츠도 강국으로. 심상치 않다 이거죠. 네, 심상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움직임이 보인다. 네, 변화에. 네, 알겠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면 또 뭐 아 이미 선 반영됐지 나중에 보면 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약할 때 이런 네.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힌트를 얻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오늘 월요일 스페셜로 역시 또 통을 한번 갔는데 어떻게 오늘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장님. 너무 편하게 했고요. 한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뭐 저하고 여러분도 다 똑같겠지만요. 월요일 저녁에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월요일 저녁에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눈을 많이 찡긋거린다 그러더라고요. 찡긋? 저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딴 방송에서 안 그러거든요. 아침에도 안 그러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월요일 날 저녁에 하루 종일 시장을 보라보고 또 다른 방송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이 모니터를 보면서 얘기하면서 이 눈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서 약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지적을 좀 해주신 분이 있는데 좀 이쁘게 봐주세요. 제가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사실 박 부장님이나 저나 저도 우리 막 눈 따갑잖아요. 그죠? 네. 네, 하루 종일. 그리고 증권업계에 계신 분들이 다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네. 박 부장님도 거의 뭐 회사 출근하면 전 5시 50분에 여의도 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시간 되면 정말 눈이 따가워요. 그것도 뭐라고 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있으시길래 제가 뭐 좀 양해 좀 부탁드린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오죽하면 저처럼 아예 그냥 눈 못 떠서 그냥 선글라스 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두 분들도 눈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